부산의 예평교회 탈북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강철호 목사 모시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 함께 통일소망선교회 이사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참 광주에서 귀한 국가 긴급기도 송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6년 11월입니다. 나라가 대통령을 탄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징조가 있을 때에 저는 목사이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태극기를 제일 먼저 들고 부산역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때 한 300명 정도 인원이 모였습니다. 집회를 12번을 부산서 이끌면서 300명의 안타까운 시민들이 나중에는 탄핵 직전까지 부산역 광장에 앉을 자리가 없고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였습니다. 12번의 집회를 통해서 한 1억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고 회원 가입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3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울의 커교 작은 일에 부산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광화문 10월 3일 집회 때는 제가 부산에서 버스를 60대를 동원을 해서 인솔해서 올라갔습니다. 목사가 토요일마다 서울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산은 새벽에 출발해서 서울에 가서 집회하고 부산에 내려오면 11시, 12시입니다. 지하철도 끊겨서 택시 타고 가고 다 자비량으로 돈을 내어서 종일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기를 탄핵이 되기 전까지 21번을 올라다녔고 그 이후에 정말 실망해서 안타까움이 있다가 다시 강화문 집회를 하면서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11월 11일 날 턴 투워드 부산이라고 유엔군에 참전했던 나라가 젊은이들의 희생을 귀하게 보고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한국 시간으로 대한민국 부산을 향해서 젊은이들의 희생의 가치를 함께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저작년에 대한민국에서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그 젊은 여러분 유엔군이 참전해서 여러분 195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싸우고 그랬던 분들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졌다고 그러면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의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10월 24일 날 유엔 데이 때에 통합교단인 부산 산성교회에서 부산과 서울의 장군들도 내려오시고 민간인 최초로 6.25에 유엔군이 참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11일 턴트워드 부산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저는 많은 행동하는 일에 나서서 부산의 아스팔트의 밑바닥에서 출발해서 그 험한 그 아스팔트 위에 부산에 앞장서서 갈 때까지 굉장한 힘들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또 많은 모함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부산의 시민운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는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정말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힘들어지는 것은 왜 그런지, 행동을 하다가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도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하고 말씀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고 작년에 턴토도 부산에 우리가 정말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유엔군의 참전 용사들이 희생한 그 희생의 가치를 기리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6.25 때에 6.25 전쟁 여러분 이후에 그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여러분 피난 나오고 내려오다가 부산까지, 저는 제 부모님이 평양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 어머님이 처녀 때 예수를 믿었는데 평양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 위에 누님을 업고 기차통 위에 화통 위에 타고 끝까지 내려온 것이 부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전포동에서 태어난 겁니다. 미군 부대 앞에 있는 부산 전포동에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 어려운 와중에 목사님들이 부산 초랑교회와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서 오늘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것은 누구 탓이냐, 목사들 탓이다라고 해서 모여서 회개운동을 벌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유엔 파병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정말 대한민국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에 젊은이들이 세계 각국에서 16개국의 그 군사 물약 전략과 의료 지원국 6개 국가 21개 국가 많은 나라들이 후원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유엔군이 창설되고 처음으로 역사상 대한민국에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그런 일들을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지금 실정은 여당도 야당도 우리 모두도 여기에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기도 운동하자. 그래서 작년 11월 11일에 세계력의 손혜문 목사님 교회에서 짧은 기간에 준비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2,500명, 3,000명이 전국에서 몰려왔고 유튜브가 지금 100만 이상의 조회가 되어지고 그 운동의 결과로 전국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오늘 월요일부터 광주에서 기도회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우리 박영호 목사님, WCC로 인해서도 정말 전국에서 앞장서서 손에 갈 일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주의 이 2박 3일의 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탈북민 교회를 하고 이래 있지만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면 좀 전도가 되고 교회의 이름이 좀 올라가고 그럴까 하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게 주어진 제목이 한국교회의 변혁에 대해서 제게 제목이 주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변혁이 되겠습니까? 변혁이 뭡니까? 변화와 혁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변화와 혁신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많은 귀한 강사님이 시간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은혜로운 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 47절을 중심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영성,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의 울분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려고 오늘 여기 모였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토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본이요, 기본 중에 기본이요,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선 강사님들이 너무 많이 강조를 하고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시간시간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예배 회복,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왜 나를 여기에 세웠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세웠을까? 저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칭송을 받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성이 바로 세야 되고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부산의 목사님들이 이 이웃을 섬기고 나눔 공동체 섬긴 공동체가 나름대로 교회가 하지만은 너무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에 운동을 했습니다. 10명의 목사님이 하다가 제가 들어서면서 부산만 해도 400명의 회원의 목사님을 올려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교회 안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됩니까?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관심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뭘 하는지, 우리가 모여서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그분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기는 교회, 여러분 불신자한테 얼마나 칭송을 받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일은 너무 애를 써서 열심히 잘 하려고 하고 있고, 부족하나마 또 잘못되는 데도 있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반했어. 또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칭송받는 일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느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 합시다. 금년에 코로나 끝나면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까요? 못 돌아갈까요? 한국교회 예배, 한국교회 모인 숫자들이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까요? 못 돌아갈까요? 절대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아디레지기 시작하면은, 예, 이게 습관이 들고 나태해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는 모여서 교회당에만 모이고 이 하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역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 주민이 교회가 들었으면 땅값이 내려간다고 막 하고, 지금 그런 것이 오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자기 지역에 있는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끌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에 다 빼앗겨버리고 복지관에 빼앗겨버리고 교회의 기능들이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나눔과 기쁨이라는 NGO 단체의 밑바닥에서 제일 밑에서 일을 하다가 14년 만에 이사장으로 작년에 선출이 되어서 이제 그 소임을 1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과 기쁨이 뭐냐면 6,750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데 이 6,750명의 회원이 100%, 99%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6,750명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주에 와서 광주 전남 통합교단의 노회장 출신 이런 분들을 불러 모아서 나누기 봄을 강조하고 발대식을 25명, 한 30명이 모여서 광주에 있는 교회, 순천에 있는 교회, 모든 군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조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부분이 교회가 지역분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식이나 준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오늘 제가 조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저희 그 천국에 있는 그 나눔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위해서 지난 12월에도 모금을, 길거리 모금도 하고 국가와 제도를 저희들은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이 헌금하고 그런 걸 가지고 구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중요하고 그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많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습니다. 복지에 관한 부분이 480가지가 되는데 이 480가지의 복지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되지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것은 거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청기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혜택들을 국가가 480가지가 약 한 500가지를 만들어놨지만은 본인이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플 것은 아파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고 그런 일들을 나눔과 기쁨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로 찾아가느냐? 도시락을 만들어서 소외당한 어른들, 노인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푸드뱅크 산하에, 저희 산하에 전국에 한 20군데가 푸드뱅크를 하는데 푸드뱅크 한 곳이 1년에 한 30억 정도 후원을 받고 적게는 3억에서 5억 정도를 후원받아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과 물품들을 유통기간 6개월 전에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통기간이 지나면은 돈을 들여서 버리지만은 유통기간 전에는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부가 엄청납니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들고 가져갑니다. 목사님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아픔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어려움을 함께 해주니까 그게 뭡니까?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어떤 면에서 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끼리만 아멘 흘러내야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아파할 때 아파주고 그들이 어려울 때 함께 해주면은 여러분요, 놀란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부천의 상동사랑교회 전현표 목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통합교단입니다.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례입니다만은 이분이 우리는 후원의 제도를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들을 돕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혼자 힘만으로 약하지 않습니까? 봉사자가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제가 만났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자기는 자기를 돕고 함께 해주는 분이 가까운 동네에서부터 멀리까지 한 50명이 있는데, 저에게 이번에 자기가 보낸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작년 성탄절에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 5kg짜리 한 박스, 쌀 좋은 거 한 포, 그렇게 하고 장금도 주고 싶은데 재원이 없잖아. 이 교회는 그래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 큰 교회 아닙니다. 한 뭐 한 60~70명 이런 모이는 이런 작은 교회입니다. 21년째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나눔과 기쁨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무슨 얘기냐? 그런 분들에게 성탄에 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문자를 싹 보냈는데, 여러분, 문자를 보내서 그 내용을 보냈는데 그 문자 한 통화에 얼마가 들어 돈이 1,150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요, 그 동네 식당이고 뭐고 불신자들 다 아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왜 좋은 데 날까? 그래가지고 통장들을 통해서 한 통에 3명씩만 어려운 사람을 추천해 주면, 그러면 그들에게 김치와 쌀과 이런 거를 드리겠다고. 그런데 통장이 3명을 추천했는데 5명을 추천했어요. 18개 통이 있는데 5명씩 하니까 90명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눔 행사를 했는데, 그 나눔 행사를 잘 마치고 쌀하고 이런 걸 다 전달하고 돈이 100만 원이 남더랍니다. 할렐루야. 산 사례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누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장교 목사님들이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목사님들에게 이웃을 섬기고 훈련을 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예배 공동체, 여러분, 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교회가 등록하면은, 세무서 가면 고유번호증 내줍니다. 그러나 어느 푸드뱅크나 어느 국가에서 교회를 돕는 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눔과 기쁨에서 뭘 하느냐, NGO의 지회를 법적으로 만들어서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소위 말하면 고유번호증을 받게 하고, 두나계를 했잖아요. 부산에 유명한 두나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그룹, 소그룹 얘기하는데, 저는 두나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그룹, 소그룹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영성을 중심한 예배 공동체가 분명히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불신자를 만나기 위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눔 공동체, 영성과 사회성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성에 대해서 교회가 많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이 사회성에 관해서는 복지관에 빼앗기고 저게 빼앗기고 여기에 빼앗기고 국가에 빼앗기고 이 사회서로 가는 나눔 공동체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도 안에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 녹여서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안디교회,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찾아가서 만나야 전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부산에서 처음에 이 운동할 때에 정말 외롭겠습니다. 2008년부터 했는데, 하면서 어디를 제가 타켓을 뒀는가 하면은 성시의 운동본부를 타켓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을 맡으면서 성시운동본부장님이 최홍준 목사님인데, 당시에 호산나 교회에 이분을 우리 부산 상임대표로 세우려고요, 제가 3개월 동안 가서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최홍준 목사님에게, 목사님, 성시아가 뭡니까? 성시아가 거룩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성시아가 됩니까?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찬 들고 찾아서 몇천 가정을, 부산에 5천 가정만 섬기면 성시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만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서 제가 상임대표를 제안하니까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라, 나 목사님, 내가 성시화의 본부장으로 있는데 내가 또 단체의 대표로 맡으면 그렇잖아.
내가 부산 성사 임원들을 다 모아 놓을 테니까 나 목사님이 설명을 하고 정말 나눔과 기쁨의 그런 사역이 필요하다고 그 임원들이 동의를 하면 내가 사비대표를 맡아서 하겠다고 그런 약속해가지고 그래서 임원회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사를 이루려면은 예배공동체의 영성과 함께 그 다음에 백성에게 칭송받는 이 사회성을 해야 된다고 막 강조해서 우리 하는 사역을도 얘기했습니다. 안용원 목사님 온천교회 고신교단에 훈련하신 안용원 목사님 사무총장인데 무슨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전교회 박석규 목사님이나 뭐 부산에 있는 임원들 목사님이 이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매달 두 달 성시하이 원리할 때마다 제가 반찬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부산 서구에 동래구에 몇 가정을 보여서 어떻게 변화된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시하이 참여한 교회들이 야 이거 해야 되겠다. 그게 소문나서 대구로 넘어갔습니다. 대구에 가가지고 박순호 목사님이 하는 서영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반찬 나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반찬 가져가서 한 사람이 10개 15개 가져가서 어린이들 목사님들이 쫓겨 가서 나눠주고 그러니 불신자들이 목사님들이 쫓기고 가서 반찬을 나눠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복지관들이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을 섬기는데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정이 있어서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우리 하나 앞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영성에 대한 부분을 바로 세우는 것 너무 중요하고 이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한 것처럼 또 백성에게 칭송받는 칭찬받는 일이 곁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긴급 비상 긴급 기도회를 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과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좋아하고 나를 기뻐하고 그를 불신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접촉점이 얼마나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마다 이런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조직화하고 훈련하고 교회의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지역에서 신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제는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지역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통반장들이 모욕하면 잘 모입니다. 안산에요 모욕하면은요 통반장들이 즉시 모입니다. 왜? 드리는 게 있으니까 나눈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요 이분들이 열심히 가서 나눠줍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해야 되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통반장님들 통장님들 해서 하면은 그 지역에 어느 사람 누군지 잘 알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교회에 발을 들이놓게 되고 그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에 이 엄청난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지금 향후에 코로나 유입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교회가 있는 지역에 그 지역에 소외계층이 얼마나 있고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그 지역에 독거인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을 파하고 그냥 교회 목회가 아니라 마을 목회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자기 동네를 동네의 형편을 보고 최소한 저희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에 두 번은 꼭 동네를 다니거든요. 목사님들에게 왜? 동네를 다녀서 무엇이 어려운지를 보고 그 상담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분들의 어려움과 필요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고 고민해주고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교회가 작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도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칭송받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서서 하늘 앞에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정말 백성의 칭찬받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는 정말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일에 정말 헌신해서 아무 사심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뭐 전 암흑의 목사님도 일을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집회를 하다 보니까 조직이 되는데 그게 다른 청교도 조직도 있고 다 조직이 있었지만은 저하고 인터뷰를 딱 하더만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부산에 전체 책임을 좀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지요. 여러분 제가요 부산에서 집회 신고한 신고서가 몇 장쯤 되겠습니까? 집회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집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집회 신고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서를 제가 최근에 집회 선거를 다시 하려고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120장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놀래네요. 그 한 집회가 부산의 크고 작은 집회들을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 행동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영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씀, 바른 찬양과 바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백성의 칭송, 칭찬받는 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